사실 그 강력한이라는 단어가 참 네. 마음에 드는 게 우리는 이제 어설픈 거는 하기 싫어요. 뭔가 절실함이 느껴지시고 강력한 게 필요하시면 그래서 이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그게 바로 피코시아닌. 근데 이 스피룰리나가 너무 좋은 건요. 네. 그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피코시니안 그것만 기대할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여 종의 필수 영양소가 이 안에 가득가득 들어있으니까 여성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거죠. 아미노산 이제 단백질이라서 우리 꼭 챙겨야 된다고 하잖아요. 무려 18가지 아미노산 하며 비타민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. A군부터 B군, C군 등등등. 12종에다가 미네랄 필요하죠. 영양성분 5종 꼭 챙겨야 된다고 하죠. 지방류 7종을 포함해서 50여 종의 필수 영양소가 이 스피룰리나를 챙겨 먹으면서 우리가 챙길 수 있다는 장점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걸 많이 먹으면 뭐해요? 흡수율이 떨어지면 내 몸에 흡수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을 텐데 네. 이게 너무 중요한 네, 맞습니다. 포인트예요. 자, 스피리를 하면은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런데 제가 딱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. 네. 첫 번째, 내 몸을 자꾸 늙게 만들고 질병을 생기게 하는 원인, 이 주름을 생기게 하는 원인, 세포를 자꾸 파괴하는 이 원인 활성산소 스피리가 싹 제거를 해줬어요. 네. 두 번째, 제 표현으로는 이 활성산소가 내 몸을 훑고 지나간 자리는 늘 세포가 상처가 있고 심한 경우는 여기 움푹 패여져 있어요. 활성산소는 제거되었지만은 빨리 이 세포가 차곡차곡 제사리에 올라오려면은 필수 영양소가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스피리아는 무려 50여 가지의 필수 영양소. 세 번째, 자, 첫 번째 조건, 두 번째 조건 만족스럽지만 세 번째 조건에서 나이가 들면은 저는 어린아이하고 똑같이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. 왜냐? 내가 받아들이는 힘이 달라져요. 즉, 소화흡수율이 달라지는데 스피룰리나는 무려 95%의 소화흡수율을 자랑한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즉 뭐냐면 내 몸속에 나쁜 이 활성산소 제거해줬죠. 그 자리에 영양소를 채워줬죠.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를 먹어도 내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.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. 진짜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. 하나를 먹더라도 제대로 내 몸에서 뭔가 역할을 할수 있는 걸 그걸 우리는 먹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원장님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는요 결과가 또 중요해요. 아, 그럼 그럼요. 좋나요, 좋나요? 그냥 좋다고 입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명확한 인체 시험 결과치를 보여드려요. 엽록소가 안에 들어있는데요. 우리 가장 중요한 피부가 탱탱했으면 좋겠어요. 20대처럼 탄력 넘치는 피부. 피부 탄력은 증가하고요. 눈가 주름, 팔자 주름, 목 주름 고민 많으시죠? 피부 주름은 감소한다는 이게 50세 이상. 고민 많으시죠? 5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명확한 인체 시험 결과치를 보여드립니다.